미국 분위기, 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반독점, 아마존에 대해서 반독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번에, 뭐, 지난주 저희가 방송했습니다. 하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아까 유경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의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의부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구글에 대해서 이게 독점 사실상의 첫 모습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액션이 취해지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뉴스고 맥락이 있는 뉴스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Department of Justice, 그러니까 사회정의부, 정의성이라고 할게요. 정의성, 사회정의, 법무부가 아닙니다. 자유성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서 빼도 복도 못하는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건 모나폴리다. 왜?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데 자기 구글에 유리한 광고를 먼저 선점한 거예요. 그거는 뭐 뼈다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크롬 분사시켜. 구글 너 이것만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회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사가 되더라도 회사가 어떻게 된다? 성장해요.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분사해서 이 회사를 야, 너 잘못했으니까 문 닫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사라는 얘기는. 회사를 나눠서 자율 경쟁을 통해서 또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회 정의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사를 시킨다고 그래서 어떤 회사가 분사가 된다. 이건 뭐다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비미국적인 사고방식이다. 아, 미국은 corporate America라고 그러잖아요. 친 코퍼레이트예요. 기업, 신기업, 예, 친기업, 예, 예. 친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쪼갠다고 해서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더 좋은 찬스가 있으니까 이거 하더라도 네가 밥 먹고 사는데 이상 없고 클수 있으니까 너 노력을 해봐.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미중 간의 갈등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 국내 어떤 시장의 두 개, 자율 경쟁 체제, 그 다음에 룰이 있어요. 축구를 하고 미식 축구하면 룰 안에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저도 그랬고, 20년 동안. 미국 애들이랑 치고받고 넘버로 해와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미국은 네가 잘해, 내가 잘해를 뭐 정치적인 필요 없어. 딱, 넘버 딱 대봐. 이긴 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이긴 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기는 집단이란 말이죠. 게임의 법칙이. 그 법칙에 맞게 해라는 얘기예요. 모나폴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구글 이번 이제 크롬 분사 크롬에 대한 이제 반독점 그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도 되게 큰게이 크롬을 키운 사람이 바로 CEO인 순다 피차이거든요. 순다 피차이 현 구글 CEO가 크롬을 개발을 했고 그 개발을 주도했고 결국은 이제 CEO까지 지금 구글 CEO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구글 코퍼레이트 그러니까 그냥 분사하고 뿐만 아니라 리더십 팀에도 리더십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고, 또, 빅4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첫 액션으로, 구체적인 액션들이 구글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독점 이슈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